여러분 안녕하세요, 순이입니다. 오늘은 스타벅스 롤린 민트초코 콜드브루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저는 완전 민초파인데 스타벅스에서 그 메뉴가 나오자마자 한 거의 5일 연속으로 사 먹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은 우유, 민트초코 파우더, 그리고 콜드브루 원액,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다 같이 만들러 가볼까요? 네,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민트초코 콜드브루를 완성했는데요.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스타벅스 가실 필요 없어요. 이제 덥잖아요. 힘들게 스타벅스까지 가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스타벅스 민트초코 콜드브루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. 오늘 저의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간단하고 달달하게 커피 만들어 드시길 바라겠고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